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 더 주세요. 해보는 거 아니야? 어, 왜 따라 왜 따라하는 거야? 환청인가? 아니, 맞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저씨.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저는 자주 와요. 저기 동네라서. 아 진짜요? 이쪽도 계산해 주세요. 이쪽도 계산해 주세요. 네. 오. 여기 종혁이 형이 오늘 저희 계산한 데입니다. 네, 하신대요. 버릇이에요, 버릇. 근데 진짜 누가 보면 옆에 그냥 연기자분 안 쳐놓은 줄 알겠다. 어, 근데 그쵸? 진짜 리얼 손님이신데. 리얼 손님이야? 진짜 손님이에요. 연기자 아니야? 아니에요. 역시 배우표. 아니, 진짜 손님. 리얼 손님. 아, 그래? 아니, 뻥이에요. 네. 각자 계산은 각자 계산은 계산대로. 팬이라고요? 아, 좀 흔들리네 또. 구독자. 오, 진짜. 알았어, 알았어. 그거 내가 해줄게 뭐. 준호는 주량이 어떻게 돼? 저 소주 한 두 병. 네. 근데 동민이 형 만나면 한 6병 마시게 되더라고요. 와, 엄청 드시는구나, 형님. 아, 연예계 주량 비공식 1등이에요. 아, 진짜? 형님, 그 성시경하고의 무용담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이씨. 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 이겼다 졌다로 이겼습니다. 아, 진짜? 성시경 씨가 GG를 지셨다고. 와, 동민아, 너한테는 내가 못 이겼다, GG.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적이 돼요. 뭐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경이랑 이제 나랑 친구인데 회식 날 시경이도 좀 그 꼰대력이 좀 있잖아. 술을 마시면 항상 이렇게 난 스냅이 여기에서 끝나. 어, 그래가지고 그래. 항상 요 정도가 남아요. 어? 그걸 가지고 이거를 맨날 하는 거야. 어? 우리는 장빵 까는 사람이랑 술 안 마셔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았어 하고 이제 먹다가 몇 차례 그게 되니까 내가 좀 화가 난 거야. 근데 자존심이 그 있으니까 바꾸자 쭉쭉 계속 마시다가 시간이 꽤 됐는데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선생님 제작진이 와가지고 내일 스케줄 때문에 먼저 들어가셨대요. 그거는 아 이게 뭐냐고 이렇게. 아니 형한테 얘기 안 하시고. 안 하고. 아 그럼 형님 승자야. 아 그럼요. 너 메이크업 했네? 어, 너 메이크업 했네? 메이크업 안 써요. 안 했어? 비비. 비비? 오, 어, 진짜 배우랑 다르네. 어? 아.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약간 건달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너무 애기같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형님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이미지? 아, 저는 많이 봤으니까 아, 그 표현을 좀 그래 그런데 그 이게 적당한 단어가 뭐지? 해보세요. 나 그 포함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너무 잘하시잖아. 그런 걸 많이 했었죠. 네. 몇 년도 금메달이야? 12년도. 아,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동메달 따고 우려먹는 사람은 얘가 대한민국 최초거든요. 아니, 세계 최초. 금메달 아니고? 어. 동메달이야? 동메달 따고 이렇게. 너 금메달인 줄 알았어. 아, 그치. 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 아, 동메달도 훌륭하지. 아, 훌륭한데. 아, 형님, 아,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어, 형님, 근데 형님 더 세신 것 같다. 나 안 세지. 우와. 나 좋아하고. 얘는 되게 이겼어. 오, 형님. 얘는 되게 이겼어. 형님은 역시 스토브리그 최고의 트레이너. 아. 얘도 팔심 되게 잘하고. 네. 아니, 형님 어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우.
나 깜짝 놀랐. 아니 오 형은 형은 와 나 깜짝 놀랐. 아니 형님 장난 진짜로? 어 진짜로 아, 진짜 장난 오 장난 진짜로? 어 진짜로 아, 진짜 장난 오 이 근육 봐 오 이 근육 봐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 아, 여기서 아, 서로 잘 됐어 아, 여기서 더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아이 친구 띄엄띄엄 보고 어? 근데 내 팔 왜 이래 근데 팔 왜 이래 왜 이런 걸 술 취해서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왜 전화하는 걸까? 술 취해서 오랜만에 전화하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뭐 가끔 한두 번이야 괜찮아요. 너무 취해서 하는 건 좀 아니고 평상시에 못했는데 술 살짝 취해서 그냥 아 그럼 내가 좀 궁금했었는데 얘가 용기를 내서 전화했구나 이럴 수 있지. 근데 술만 취하면 전화 오는 애들 있잖아. 아 그럼 안 돼 안 돼. 개짱나. 어, 그렇지. 꺼야 돼 꺼야 돼. 딱 전화 보고 이름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 그럼. 해나 친구들의 대부분은 해나 이름이 개짜증나로 소장이 되어있거든. 아, 해 개짜증나. 그 밤늦게 전화하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양치기 소년처럼 정말 무슨 일이 있거나 나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는데 어, 그지 그지. 그때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술 취해서 전화 오는 사람이 맨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날 나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해줘. 심하게? 너 어제 했던 말 기억나? 어, 뭐, 뭐라고? 야, 너 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너. 아, 정말 왜? 죄송합니다. 정말 죄 아, 형님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왜? 아, 제가 미쳤나 봐. 근데 내가 형님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랬나 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다 하여튼 너무 술 많이 먹지 말고, 인마. 네네. 이 정도 하지. 그 정도 하는데 그날, 그날 저녁에 또? 나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형님. 아, 그러면 형 진짜 혼나지. 그때는 진짜 혼나지. 혼내봐봐. 아, 형님 진짜 혼났나 이 하지 말래. 아, 죄송합니다. 진짜 형님 진짜 그날 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이. 그때 또 끊어. 어, 끊어? 어, 끊어, 끊어. 이, 끊어? 이씨, 미쳤나? 형님, 형님. 끊을 수 있지. 어? 너 안 되겠다, 와라. 어디를 가는데? 내가 왜 건데? 내가 왜 거길 가? 내가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초범은 봐줄 수 있어. 그리고 다음에 경고를 줬는데 반복적인 행동을 했다.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도 서운해하지 말기. 그래. 절대 서운해하는 거 없이 그, 내가 전화 한 것만 있어도 이렇게 해야 돼. 한 통당 만 원씩 벌금 뭐 이런 걸로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든지 본인들끼리 딱 정리를 하고 어찌 될 건 안 받는 걸로 안 받지 마 실수하면 안 돼 네, 받아주면 안 돼 그거는 받아주면 안 돼 어, 오케이 X 연인이 나 결혼하는데 내가 1억 줄 테니까 여기서 노래 좀 불러줄 수 있어? 그거는 나는 약간 나를 되게 없인 역이나? 근데 여자가 현우가 나 진짜 너의 축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너와 함께 했잖아 진짜 네가 축하해주는 축가를 듣고 싶어 나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너 지금 남편이 나 엑스 친구인 거 모르지? 낮춰도 돼? 아이씨, 야. 나 키 낮춰도 불러도 되냐고? 어. 그럼 5천은? 연습을. 5천. 5천? 응. 1억 아니고 5천이야. 아, 5천. 5천은 진짜 이럴 거면 1절만 해도 되냐? 1절만 해도 되냐?